가치가 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린트, 스프린트 MBC 타리그 4차 리그의 16강 2주차 경기, 이제 1부 경기가 끝이 나고 2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비조호의 경기죠. 김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 마재훈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1부를 좀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 그 강민 선수와 김한중 선수, 역시 이 강민 선수는 이런 선매 스타일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안정된 승률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했었고, 네. 조영호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서로 간에 연습하기가 대단히 껄끄러웠을 텐데 이 조영호 선수의 멋진 저글링 러쉬, 예, 이것으로 승기를 잡으면서 끝까지 승기를 놓치지 않는 아주 노련한 모습을 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1경기는 김한중 선수는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경기 패배를 했다면, 예. 뭐 두 번째 경기는 홍진호 선수가 공격을 좀 당했지만 이후에 좀 역습을 해볼 만한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뮤타리스크와 스커지 간의 그 구도에서 약간 좀 몸을 움츠렸던 것이 또 이제 지나치게 좀 수비적으로 게임을 했던 것이 그 경기에서 홍진호 선수가 패배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승자조에도 두 자리, 패자조에도 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 두 자리의 주인공이 김정민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김현진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재현 선수, 또한 이병민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승자조에는 최현성, 박성준, 강민, 조용호, 그리고 패자조에는 주진철, 김동진, 김한중, 홍진호 선수, 전태규 선수, 서지훈 선수, 이훈열, 박용욱 선수 승자조에 가 있고요. 테란이 지금 승자조에 하나, 둘, 둘, 그리고 네, 프로토스가 둘, 저그가 지금 현재는 둘. 예, 아주 고른 동적 분포를 승자조에서 보이고 있네요. 네. 자, 지금 경기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3경기를 치를 두 선수, 바로 김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 만나보시죠. 먼저 김정민 선수. 네. 비조에서 김정민 선수가 김현진 선수를 지목을 했대요. 김정민 선수는 굉장히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를 지목을 한 것이 굉장히 실리를 추구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현진 선수가 MBC 게임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병민 선수라든가 마재훈 선수는 페이스가 대단히 좋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는 김현진 선수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최근 5경기 성적을 또 김정민 선수의 성적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또 않더라고요. 1승 5패의 5경기 1승 4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가? 그 만난 상대자를 좀 살펴봤더니 저보다 최현성 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4경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 5경기 성적은 안 좋습니다만 페이스 자체는 김정민 선수 대단히 좋습니다. 네, 모빌리티 테란 저희의 맞다는 김현진 선수입니다. 요 코멘터. 김현진 선수의 테란을 따는 MBC 성적 또한 역시 저조한 편입니다. 5승 10패. 김현진 선수 원래 테란 대 테란전, 테란 대 프로토스전 참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MBC 내에서 아직까지 썩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고 나서도 뭐 지난 생게임배 MBC 스타리그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이번 리그에는 좀 많이 가설러 왔을 겁니다. 테란 대 테란전, 김정민, 김현진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하고 왔겠죠. 네. 자, 오늘 3경기는 김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남은 경기는 두 경기입니다. 이제 채태전 김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테란과 저그전 경기, 이병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김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전장으로 선택되는 곳은 인트도 다 끝났습니다. 만나보시죠. 이거 다크니스에서 그 최근에 변형태 선수와 한동우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동우 선수가 변형태 선수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센터 쪽에 있는 게스멀티에 지어지는 변형태 선수의 그 커맨드 센터를 지속적으로 파괴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마당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또 미네랄 멀티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지으면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드랍집이나 혹은 뒤로 돌아가는 병력을 활용을 해서 상대에게 얼마만큼 게스 멀티를 허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승부의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네, 인트도 다크니스 이번 4차 리그 때 공식 맵으로 지정된 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저희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트리트 MBC 게임 스타 리그에서는 여러분의 시어플과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금상을, 저희가 4주에 한 번씩 선정을 통해서 금상을 차지하신 분께 디지털 카메라, 은상을 차지하신 분께 MP3 플레이어, 그리고 동상을 차지하신 분께 화상 카메라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현장 접수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우편 접수를 하실 분은 우편번호 150-010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 34일 MBC 게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장에 오셔서 왜 보셨죠? 이렇게 좀 크신 분, 그분께 직접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께는 저희가 매주 100분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마다 이제 이분께 네. 여전히 티어프를 접수 받고 계시는군요. 네. 이분께 티어프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마다 이곳 세종게임원들의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께 넷마블에 제공하는 청바지 마우스패드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종 지금 예, 손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네. 드라이버나 그런 것들이 이미 세팅이 완료된 것 같고요. 경기 내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네. 뭐 SCV 컨트롤, 뭐 건물도 지어보고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타자조의 성적 분포를 보면은 김한중 선수, 홍진호 선수가 이제 적으니까 적어 둘. 그 다음에 그 전태규 선수가 있으니까 이게 프로토스가 하나 더 있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태자조 예. 김한중 선수 예. 예. 프로토스가 둘이군요. 역시 태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스 둘. 예, 적어 둘. 그 다음에 테란 둘이죠. 예. 네. 역시 기대가 되는 경기들이 많이 또 쌓여지고 있네요. 네. 예, 같은 종족 간의 싸움은 거의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없네요. 그렇죠. 네네. 전태규 선수, 차지우 선수의 경기도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 잠깐, 예. 저 마리는 항상 우승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가 기나긴 마라톤의 시작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저 마린 고고고. 사진이 예술이네요, 정말. 예. 지난 시즌에 3위를 기록했던 뭐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가 아니냐, 김정민 뭐 부활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시즌에 3위라는 아주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예, 네. 한 발만 더 나서면 더 내밀 수 있으면 결승 진출이라는 예, 그 완전한 부활의 신호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김정민 네. 선수 경기에 대한 욕심이 많을 겁니다. 예,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예, 팀리그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었고 또 MBC게임 리그에서 MSL에서 아주 그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김정민의 부활을 확실하게 좀 각인시켰는데 바로 그래서 김정민 선수가 이번 그 스프리스베 MSL에서는 반드시 우승권 그러니까 바로 결승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네. 자, 김정민 선수의 티어플, 저것이 바로 티어플입니다. 네. 티어플을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주를 여러분께 잠깐 예고를 해드리자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패자조 경기가 있게 됩니다. 패자조 경기에서 패한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주진철 대 김동진 선수의 경기가 로나 MBC 게임, 그리고 김한중 선수, 오늘 홍진호 선수랑 결정이 됐죠. 네. 김한중 대 홍진호 선수의 경기가 인스토 다크니스, 전태규 선수, 서지훈 선수의 경기가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기 패럴라이즈 3에서 예약이 되는 이 경기의 주인공은 이제 2부에서 펼쳐질 김정민 대 김현진, 마재윤 대 이병민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3경기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관심을 갈 만한 경기들이 많이 예약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태균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라던가 네. 주진철 선수와 김동준 선수의 경기 이런 경기도 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킨델라 테란이라서 그런가요? 스프리스 리그들은 김현진 선수가 공격수도 아니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네 그냥 소장용의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신데렐라 테란. 네, 그야말로 신데렐라처럼 등장하면서 뭐 각종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서 아, 이 선수 롱런할 선수다. 뭐 새로운 테란의 천재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예, 그 이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현진 선수. 그리고 네. 김현진 선수의 부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뭐 김현진 선수도 보답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네, 프로게이머라는 그 직업을 가진 선수들 나름대로 예.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넘어가야 할 자는 뭐 첫 산중입니다. 네, 네. 김현진 선수가 처음에 이제 신인으로 데뷔를 해서 각광을 받을 때. 뭐 유명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그때 당시에는 IS 소속이었죠. 네. 더블 커맨드가 정말 완벽한 선수다. 물량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김현진 선수 하면은 이꼴 그냥 물량으로 대변되는 그런 선수로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현진 선수가 점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물량만으로 안 되는 경기들이 속속 이제 느껴지고 또 그런 경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진 선수는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인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김현진 선수는 무언가 자신이 물량을 선택을 해야 될지 혹은 뭐 전략적인 모습을 선택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혼돈 그리고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뚜렷한 스타일을 내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현진 선수의 그렇게 좀
이런 그 슬럼프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려를 많이 자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제는 이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도 굉장히 서로 간의 난타전 그리고 대단한 물량전 예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슬럼프에 빠진 선수가 사실상 패자조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게임. 많이 떨어지게 네. 마련이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패자조로 떨어져서 한 경기만 패배하면 예, 이 경기 패배하면 또 메이저에서 탈락하는 건데 탈락하면 또 뭐 리그 결정전 치러야 하는 건데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만큼 사실 힘든 일이 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승차조와 패자조 예, 뭐 패자조는 거의 반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저희 MBC 게임은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선수들이 충분히 전열을 가다듬을 만한 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아주 여유롭게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네. 김현준 선수는 조인을 했고요. 김정민 선수는 아직까지 네. 예, 손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승자조냐 패자조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경기 그리고 승자조에서 해야 될 경기와 패자조에서 해야 될 경기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선수의 말하기를 사실상 결승전에 결승전 무대에 올라오기 전까지 가장 힘든 경기는 바로 첫 경기 네. 승자조냐 패자조냐를 놓고 싸우는 그 경기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자, 김현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 저희 MBC 게임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에서는 승자조에 올라갈 경우 최소 6경기 만에 결승전에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만은 패자조로 갈 경우에는 최다 17경기를 치러야지만이 바로 그 결승전에 나머지 한 선수 옆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네, 억울하면 이겨야죠. 그렇죠. 게다가 승자조를 통해서 올라가면 결승 무대에 섰을 때 어드밴티지가 하나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맵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승자조를 통해서 결승 무대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자, 두 선수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 게임 스타리그 4차 리그 오늘의 3경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김정민 선수 손 충분히 풀었고 이제 마음의 준비는 끝났거든요. 저희 뒤에 계신 여자분이 항상 이렇게 가리시길래 이번에도 가리시나 그런 선수라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맞서는 김정민 선수. 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바로 패자조, 한 선수는 승자조로 가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어떤 선수가 정말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인지 또 다크니스와 함께 가서 확인해 보시죠. 시작됐습니다. 이 파란색은 바로 김정민 선수의 색이네요. 김정민 선수는 파란색 계란으로 7개 경기를 임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붉은색 계란은 신데렐라에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신데렐라 계란 바로 김현진 선수는 붉은색 계란으로 한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진 선수 한시 붉은색, 김정민 선수 그리고 파란색. 최근 소프트 게임계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SK텔레콤 T1팀과 KTF 레지던스 팀간의 어떤 라이벌 구도인데 MBC 게임 내에서는 지금 현재 팀리그가 없습니다만 이런 개인리그에서 예, 그 각각의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붙는 것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흔히 정말 프로야구에서도 삼성 대 현대 경기 그러면 그 양쪽 그 임직원들도 굉장히 고민도 떠났으니까 네, 그리고 왜 결승전 올라가면 막 티켓 주고 그런다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글쎄 우리 결승전 16 결승전이었는데 이제 KTF와 SK텔레콤이 올라간다면 단체로 그 직원들이 와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승전 우리 그 스리스 베리스 인스타리그 결승전에 그런
그럴 수 있겠고요. 네. 너츠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상대를 조이거나 이런 플레이를 하지는 않고요. 센터 쪽에 어떤 탱커와 터레, 그 다음에 볼리와 통수만 배치를 시켜놓고 나머지의 어떤 공격들은 전부 다 드랍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드랍십을 또 집중적으로 노리는 뭐 레이스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식의 그 딜들을 보여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좀 위험성이 크고요. 지금 예 베럭스를 아홉스 쪽에다가 내려와서 지금 김현진 선수입니다. 7시에 가까이 베럭스를 지금 위쪽에서 몰래 짓는 건 뭘까요? 뭘까요? 지금 뭐 최대한 정찰을 빨리 하기 위함으로 해서 하는 게 맞죠. 예, 저 지역에 베럭스를 짓는다고 해서 몰래 머린 생산에 뭐 SCP 창을 누른다거나 이런 플레이는 최근 선수들이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아예 센터 지역으로 가서 뭐 센터 지역에 일명 BBS, 예, BBS체라는 그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뭐 완전히 후반에 도박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네. 지금 베럭스의 위치는 최대한 빨리 팩토리, 뭐 원팩토리인지 투팩토리인지 혹은 원팩토리 다음에 뭐가 올라가는지 혹은 애드온은 달렸는지 이런 걸 빨리 파악해서 빨리 대응하겠다 이 생각인 겁니다. 네. 자, 이 뭐 BBS가 뭔지 말씀해 주실 그 왜냐면은 저희 게임이랑 문자랑이라는 그런 그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스탑러커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단기드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그래도 방장이신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답변다시더라고요. 베럭 서플라이. 예, 빌드오더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주 가난한 빌드오더고 초반에 머린으로 승부를 보기 위한 예, 전략이죠. 그거를 걸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 붉은 색은 바로 김현진 선수, 파란색 김정민 선수가 팩토리 둘, 네. 김현진. 자, 베럭스 띄워줍니다. 벌처를 먼저 쓰느냐, 아니면 골리아 탱크 모아서 앞마당 속에 확장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 차이는 이제 아머리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머리는 위협입니다. 아, 쓰러뜨렸어요. 네. 자, 김정민 선수, 태란전 단승 4위, 11승을 거두면서 단승 4위, 그리고 네. 최근 타자경 1승 4패. 네. 태란전은 좀 저조합니다, 요즘. 저조, 한 이유가 만난 상대들이 전부 다 괴물입니다. 최현성 선수를 예, 샌팀베 MSL에서 최현성 예.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했었고 그 이후에 김정민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한번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윤열 선수에게 3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예, 1승 4패의 성적이죠. 김현진 선수는 대퇴전 승리에서는 10명 중에서 공동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2승 4패. 뭐 그 선수 비슷합니다. 네. 성적이 좀 안 좋죠, 아직까지는. 네. 아무리 건설하는 김정민 선수. 그가 애돈이 붙는 것은 바로 김현진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리서치. 빌드오더가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닛도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사고리아 생산한 이후에 멀티할 것 같은데요, 김정민 선수는. 그리고 김현진 선수는, 아, 벌처가 먼저 생산이 됐네요. 일단 이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벌초 위주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상대의 멀티하는 방향이라든가 멀티를 하기 위해 앞마당 쪽에 어쨌든 멀티하기 위해서는 뭐 유닛들이 이동이 되거나 또 커맨드 센터를 또 지어서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커맨드 센터가 지어져서 앉지 못하게 마인을 막 예 매설을 많이 해놓는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홍준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적을 간의 구조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아, 있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일단 벌처의 교정. 벌처가 시점이 갑자기 확 되는 순간 김정민 선수의 코너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리서치 끝났습니다. 벌처 스피드업 끝났습니다. 둘. 후속 벌처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나요? 후속 벌처가 안 내려오면 이거 멀티입니다. 김현진 선수. 자, 김정민 선수가 멋진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김현진 선수도 멀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스피드업과 마인이 이건 들어가서 좀 과감히 들어가서 예, 저 커맨드 센터 있는 SCV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은 소극적인 움직임이네요. 김현진 선수 지금 후속 볼터들이 왔으니까 마인 한 번만 이 바깥쪽에다 매석 한 번 더 해주고 들어가서 뭔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김정민 선수의 자세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베러스를 통해서 봤고 예. 앞마당 쪽에 그 앞쪽에 홀드되어 있는 예,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들어가기 약간 고민했나 봅니다. 들어가는 것을 저건 잡아주는 게 좋죠. 아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승부가를 보기가 힘들죠. 아이가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인 매설 효과 못 보네요. 골리앗의 공격 타입은 지상공부 타입은 인스턴트. 그러니까 쏘자마자 바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더 마인을 제공하기에는 정말 좋죠. 네, SB 결국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김현진 선수 벌초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백돌이입니다. 앞마당 멀티 지역에 SCV, 커맨드 센터 집선 SCV만 잡아주고 차라리 살리는 게 낫죠. 요즘 뭐 벌처의 스파이더마인 제거하는 법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거 제거 안 해주면은 저 벌처 마인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가 탱크 생산해서 바로 저 지점을 조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는 골리앗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고요. 저 마인이 전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김현진 선수도 당장은 본진 앞마당 쪽에다가 유닛들을 모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김정민 선수는 골리앗을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팩토리 양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포팩토리 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김현진 선수는 팩토리 붕괴에서 꾸준하게 탱크만 찍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현진 선수는 팩토리를 늘릴 타이밍이죠. 뭐 선수의 스타일 차이인데 네. 김정민 선수는 그만큼 골리앗 탱크보다 싸지 않습니까? 싼 유닛을 생산을 해내면서 그만큼 남는 유저자원은 팩토리 늘리는 데 활용을 한 거고 김정민 선수는 딱딱 맞게 자원 활용을 김현진 선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김현진 선수가 일단은 앞마당을 하고 난 이후에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탱크를 좀 더 많이 생산을 해봤죠. 아 이거 변수인데요. 김정민 선수는 골리앗과 벌처의 조합으로 김현진 선수의 앞마당 멀티 지역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벌처가 그 생각이죠. 무지 많아요. 네. 그 의도를 지금 들켰기 때문에 효과는 약간 반감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의도 자체는 괜찮습니다. 러시 거리가 대단히 멀고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거리 그 라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벌처는 서프라이즈 포르트죠.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그 벌처 두기가 몰래 들어가서 김정민 선수의 태클의 양이라든가 쌓이는 유닛의 종류를 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못 봤으면 벌처 한 군데 스파이더만이 업그레이드 됐고 뭐 수적까지 된 벌처라면 마구마구 달려들어 스파이더마인 막 숨고 그러면 저 정도 숫자의 탱크 제거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이죠. 자, 중간 지점에 스파이더마인 매설, 그리고 벌처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김현진 선수는 팩토리를 늘립니다. 경영의 활부가 자유로운 쪽은 지금 김정민 선수입니다. 좋다, 벌처. 예. 김정민 선수 변수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네. 경영의 활부가 자유로운 쪽이 아무래도 추가 멀티 가져가기도 더 용이하거든요. 김현진 선수가 뭐 지금 스타포트가 올라간 상태도 아니고요. 네. 그런 점으로 밀어봤을 땐 이거, 만약에 여기서 무난하게 선수들이 추가 멀티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김정민 선수가 좀 경기 유리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일단은 패스를 확 늘려놓고 벌처만 한순간 뽑았기 때문에 게스가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포트 두 개 올려가면서 레이트까지 생산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유닛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쪽은 역시 김정민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어떤 주도권 자체도 김정민 선수가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듯 합니다. 이건 아주 신경하시네요. 너무 많아서 더 스파이더마인은 예, 컴퓨터 센터 스캔 한 번으로는 다 제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처와 조합을 해서 그나마도 벌처와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벌처 탱크가 모여서 밑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선택은 대단히 좋죠. 센터 쪽을 너무 상대에게 오랫동안 당하고 있으면은 멀티도 내주게 됩니다. 벌처 벌처가 빈지털이 들어갑니다. 돌아서 자 그때 벌처가 쫓아 올라갑니다. 아 쇠 벌처 자, 여기서 위치 잡고 싸워야죠. 오히려 바리케이트가 장애물이 들어왔죠. 야, 이거 김현진 선수 손에 좀 많이 겁니다. 대단히 큰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벌처가 센터 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탱크는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마인이 반응할 때마다 벌처가 제거를 해주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레이스 모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김현진 선수가 자, 깜짝 놀란 김현진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 게임 능력 왜 이 경기 딱 보니까 좋은데요? 굉장히 소유사 예. 조금 더 적극적이면서 이승원 해설께서 방금 언급하려고 하셨듯 효율적입니다. 경력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고 추가 멀티 느리는 타이밍이 약간 늦는 듯한 건 그 아쉬움이긴 합니다만 벌처로 또 지금 전술적인
플레이를 잘 해주면서 이득도 많이 봤고요. 예, 그러면서 한 발짝 더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 한 발짝을 앞서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레이스의 존재입니다. 레이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선수 탱커와 벌처 조합으로는 전진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골리앗을 섞어야 되는데 김정민 선수는 여기서 선택을 할 것이 골리앗을 섞는 동안에 예, 지상 물량을 더 확보를 하면서 드랍팀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최현성 선수의 스타일처럼 레이스를 더 뽑을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레이스를 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까지 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자, 다시 한번 경력을 쭉 내리고 있는 김현진 선수가 쳐가 예. 벌쳐. 이게 아까 김정민 선수의 경력이 벌쳐가 돌아가지 않았으면은 아까 굉장히 이런 그 모습이 나왔었을 겁니다. 자, 네. 김현진 선수 뚫고 내려옵니다. 자, 황급한 조합은 김정민. 이제 라인 걷어내는 건, 예, 잘한 플레이이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스 때문에 유의상 전진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벌쳐, 김정민 선수의 벌쳐가 돌아가서,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레이스가 나온 겁니다. 사실 김현진 선수가 초기 센터로 진출할 때는 레이스가 없었어요. 네. 그랬으면 레이스를 빼고 생각했으면 센터를 확실히 밀어도 먼저 밀었죠. 센터 자리 잡았죠. 이것으로는 엄청나게 피해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진 선수. 앞쪽에 있는 가장 그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탱크는 레이스로 제거할 수 있고요. 잘했더니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야, 레이스. 예, 스모킹 업그레이드까지 됐네요. 자, 김현진 선수는 저기를 뚫고 내려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병력을 소진했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은 선수는 두 번째 깨친 것은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스피드는 빨리빨리. 수고합니다, 멀티. 김현진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병력으로 다리만 또 대충 잡아놓고요. 추가 멀티를 바로 따라가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 다리만 잡아야지. 자꾸 전진해서 내가 이상 병력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밀어야겠어. 이런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자, 김현진 선수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애렸습니다. 김현진 멀티 따라가야죠. 멀티 두 개 정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터렛만 뭐 충분히 건설을 해준다면요. 김정민 선수는 완전히 시간 끌기용. 그러니까 탱크 한 3개 정도 뒤쪽에 버티고 있고 이제 멀티가 어쨌든 김현진 선수보다는 김정민 선수가 멀티가 많으니까 시간만 흘러라.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차이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런 식으로 전제하면서 시간 끌기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김정민. 김현진 선수는 지금 공격적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다리만 잡아놓고 라인만 갖춰놓고 추가 멀티를 마구마구 가져가면서 지상병력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상병력 힘싸움을 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겠고요. 이렇게도 부족한 모양입니다. 센터로 저런 식으로 김정민 선수의 병력이 센터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 또 센터로 올라오는 병력들이 부담스러워서 또 예 대치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김정민 단단합니다. 아, 김현진 선수 지금 병력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나 여러 탱크에 대한 대비 때까지도 경기 양상이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이거 김정민 선수의 안쪽으로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기는 시나리오가 나오죠. 왜냐하면 네. 자원적인 차이도 나고 백토리 차이 게다가 김현진 선수에 비해서 레이스 모으는 것도 빨랐기 때문에 뭐 기동력도 또 확실히 더 빠르고요. 네. 자, 네, 김현진이 믿을 거는 한 방에 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 한 방에 힘 또한 쉽게 발휘가 안 되고 레이스가 맞싸움을 해주면 안 되죠. 예, 지어이 레이스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만 저기를 건너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자, 김현진 과연 어떤 판단할지. 김현진 선수 11시 지역 추가 멀티도 해주는 것이 좋을 텐데 좀 김현진 선수가 좀 이 경기에서 많이 위축됐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네요. 4포트가 4개로 들어갑니다. 지상 병력 많은 건 좋습니다. 네. 네, 많은 건 물론 좋아요. 병력 많으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태양대 태양산에서 먼저 다리 잡는 쪽이 진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건넙니다. 이 정도의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 라인에 다리 잡고 있는 탱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해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요. 엄청난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현진 선수 또 다 붙고 있습니다. 저 라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안 뚫린 상황에서 안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뚫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김현진. 김현진 선수가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이렇게 잃어가는 동안에 분명히 김정민 선수
조금만 더 내려가면 김정민 선수가 자리를 또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센터에서 자리는 뺏겼어도 뒤쪽에 자신의 멀티 쪽까지 그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가 지금은 경기가 대단히 좀 유리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김현진 선수는 선택 스테이션의 스탠으로 레이스만 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터 싸움에서 지금 상대방의 병력을 걷어냈죠. 그 네. 이후에 전진을 하려면 컨셉 스테이션으로 상대방의 병력이 어디 있나 스캔을 좀 활용해서 봐야 되는 게 필수적인 플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캔의 에너지가 모자라서 레이스를 또 못 보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기껏 조여놨더니 클로킹 레이스가 와서 막 때리는 그 공격 때문에 병력도 걷어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 좋아요. 김정민 선수는 네. 이미 센터 지역 멀티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닛 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강원적인 여유가 있는데 뭐 어떤 조합을 생각을 해도 되죠. 지금은 가는 거란 말 이런 말인가요? 네,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멀티 가져가면서 최대한 방어하는 플레이 이런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분명히 김현진 선수를 상대로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그 공세 자세를 취할 거거든요. 네. 차라리 김현진 선수는 센터 병력이 엄청 많았을 때 걷어내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전에 11시경 멀티 가져가고 레이스인 거 봤을 때 배틀쿨과 발키리 팀에서 좀 빨리 넘어가보는 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지상군에서도 이제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다리 건너가는 것마다 검문소가 존재합니다. 김정민 선수의 검문소. 네. 건너가기 힘듭니다. 네. 디텍터도 있고 뭐 완벽한 검문소네요. 예. 멀티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완벽한 그 버티 모드입니다. 김정민 선수는. 김정민 선수가 경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실제로 완벽하게 공격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 벌쳐 돌아가는 그 공격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하고 센터 쪽에서 버티면서 레이스 모을 만한 시간이 벌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멀티 위주로 하면서 무조건 김현진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트래킹 레이스 활용해서 아래주고 있는 네. 김정민. 김현진 선수 펜스 쪽에 게스 멀티 가져가고 11시 쪽에 미네랄 멀티 무조건 가져간 다음에 센터 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스파이더마인이 메시지를 줘. 카메라 센터가 내려앉을 자리에. 아, 지금 공격할 시간이 아니에요. 김현진 선수는. 센터에서 절대 버티고, 조금 무리한 가운데 멀티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1시 지역 멀티는 왜 김현진 선수가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은 골리앗 네 마리 뽑는 것보다 커멘센터 과감하게 하나 더 짓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어차피 테란의 테란전에서는 잘 잡고 있을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네. 김정민 선수가 오늘 보여주는 플레이의 양상도 그런 겁니다. 일단은 자리부터 잡고 있으면서 유닛 손해를 상대방에게 많이 끼치고 그러면서 자신은 그동안 이제 멀티를 하면서 태크트리 올리는 그런 식의 선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김현진 선수가 말린 거죠. 자, 하늘은 레이스 땅에는 예, 힘드네요. 자, 멀티 해야 됩니다. 예, 예. 멀티가 무조건 센터 쪽에서 자리 잡으면서 멀티 그러면서 털의 위주로 방어하다가 어차피 상대가 들어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이제는 받아칠 생각을 해야 돼요, 김현진 선수가. 공격을 들어가서 무언가 성과를 볼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털의 포인트가 범죄. 이상군, 공중, 아, 또 어느 순간 에이스는 탱크를 대고 해주고, 이상군, 공중군, 모든 병력 보유 상황이 압도적으로 김정민 선수가 앞섭니다. 네. 또한 그 자리에서 자리 잡는 김정민 선수. 탱크만 제거해주고, 탱크만 제거해주고, 뒤쪽에. 자, 김현진 선수 다시 다세 병력을. 네. 김정민 선수는 검문소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놨기 때문에 병력이 좀 갈린 경향이 있죠. 한 군데, 네. 한 군데로 집중이 되면 이것도 참 힘들죠. 김현진 선수는 저 지역을 뚫어내기가. 네. 센터 쪽은 절대 뺏기면 안 되죠. 센터를 뺏기게 되면, 예, 패스 쪽에 게스 멀티도 당연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네, 레이스 업그레이드도 충분합니다. 네, 이런.
자원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 김정민 선수 팩토리도 많고 쏟아내겠죠. 다음 질문은 자 터렛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터렛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다수의 레이스가 터렛도 치워내면서 거기 무력화 시킬 듯 합니다. 거기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11시 걸 좀 해야죠. 김현진 선수 물량은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게이머들 말대로 반땅 싸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지금 김현진 선수가 차지하고 아래쪽은 김정민 선수가 차지하게 생을 200m 싸움도 할 수 있겠고요. 업그레이드 잘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김현진 선수입니다. 노업이 김정민. 네. 와, 이거. 그게 네. 붙는 게 오히려 김정민 선수. 시즈모드 할 차이는 벌었고 시즈모드 했습니다. 네. 베이스도 많고 센터 뺏기면 뭐 김현진 선수 더 이상 경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탱크들 공개 돌리는 정신 없습니다. 김현진 선수의 경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탱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때 탱크가 무기 정도 추가가 돼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야 김현진 선수 자 벌초 활용으로 탱크를 김정민 선수 처음 인투더 다크니스에서 가장 최적화된 헤라메트란전에서 게임 운영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먼저 다리만 잡고 멀티 마구마구 늘려나가면서 레이스 먼저 뽑으면 확실히 기동성을 이용한 공격 때문에 내가 유리하다라는 그 공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다름 아닌 또 최원성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정신없이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오려고 하는 김현진 선수 센터 안 뺏기기 위해서 김현진 선수도 저항 만만치 않고요. 물량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가 조합이 참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안 밀립니다. 김정민 선수도 헬싱 지역에 예 레이스가 아무데 반가량 아까 쌓인 게 보였었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전지해줘야죠. 예. 지금 딱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김현진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멀티 상황이 똑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급된 자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대로 만약 자원 다 떨어질 때까지 두 선수가 싸우기만 한다면 그때는 김현진 선수도 만만치 않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선수 지금까지 게임 운영은 좋았는데 헬시 지역 멀티를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김현진 네. 선수는 그 이대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혹시 김현진 선수가 11시 지역에 멀티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긴다면 경기 모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한 가지 안고 있는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은 멀티가 어쨌든 빨랐지 않습니까? 자원도 네.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건 약간 좀 시간이 지난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물량전. 아, 이번에 있는데요. 레이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예. 예. 그리고 본진 지역 스타포스가 아까 잠깐 노는 모습이 보였었고. 레이스? 아, 이거! 네, 경기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스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테이스 쪽에 있는 게스멀티만 완벽하게 파괴를 한다면은 예, 김정민 선수가 이기는 경기가 됩니다. 그런데 김정민 선수가 아까부터 상황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뭔가 김현진 선수의 센터 쪽에서의 저항 그리고 물량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 거 그 요소 때문에 김정민 선수가 경기를 쉽게 못 끝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필사적으로 고치는 S팀이 야 이 탱크 하나가 지금 벌써 렌즈 상대로 해서 살아남으면 예 잘 지키는데요 네 93 초가 많이 보는 거 결국 여기 탱크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야 자 예 김현진 선수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 타이밍에 센터를 다시 김현진 선수가 센터 쪽을 수복을 하고 헬스 쪽을 지킨다 그러면서 11시 쪽 돌린다 이러면 김현진 선수가 지원 상태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 선수 왜 이 지역은 안 갖고 가는 것인지 예, 뭐 게스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내나 확보는 확보되는 대로 지금 다수의 벌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 예, 헬스 쪽 중요하죠. 지금 헬스 들어갔습니다. 헬스 들어갔습니다. 원을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SCB를 전멸시키고 나오는 것이 김정민 선수는 중요하고 김현진 선수는 빨리 이 지역 수복해서 최대한 네. 멀티 마비 타이밍을 줄여야죠. 자, SCB를 잡지 않고 지금 터렛 제거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아, 자, 됐더니만 CT로 또 옵니다. 김현진 선수가 CT로 옵니다. 이제서야 SCB를 속간해주고 있는 김정민. 김정민 선수는 레이스를 너무 소모적으로 레이스는 사실 소모적하기 위한 눈치는 아니거든요. 꾹꾹 모으면 모을수록 강력해지는 눈치인데 레이스 너무 소모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베이스가 뭐 한 번에 반가량까지 쌓이는 모습이 보이긴 보였었는데 난전 예. 어느샌가 보니까 없어졌었거든요. 자 여기 합장 김현진 선수 SCB가 없어요. 야 지금 두 선수 정신없이 경기를 펼칠 텐데요. 무화지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스타포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김정민 또 레이스 생산체제에 들어갔고요. 네. 아, 김현진 선수는 센터 쪽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3시 쪽은 지켜야 되고 또 11시 쪽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돼요. 너무나 많이 저희 중앙적인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예. 그니까 아까 김현진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반대 양상이 됐습니다. 김현진 선수는 김정민 선수가 손해를 보게끔 철저하게 방어를 해줘야지만 승리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건너오나요? 네. 뒤쪽에 다시 한번 뒤쪽으로 슬슬 빠지면서 방어라인 구축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3시는 위험합니다. 이게 결정타네요. 네. 테스트 좀 더 전진하는 게 필요하죠. 테스트와 함께 대치를 필요하고 있는 김정민 다 다시 한번 들어온 경력 걷어내기 위한 김현진 선수의 버터. 자, 김현진 선수의 저지선이 서서히 뒤로 우퇴하는 것 같은데요. 테스트도 풍전등합니다. 테스트 HP가 좀 낮습니다. 돌려서 달려놓고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골드. 아, 이거 고드라니 다 맞아 죽네요. 골리앗 HP. 이미 심정적으로 뭔가 포기를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센터를 완벽하게 뺏겼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원병력이 갈 수도 없고 드랍숲이 없으니까 구원병력이 갈 수도 없고 센터를 완벽히 뺏겼기 때문에 지켜야겠다는 생각 자신의 메인 센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현진 선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력 보유상 차이가 많이 나요. 레이스가 결정적이네요. 예. 다리부터 들어오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예. 이 교전이 최고의 교전일 것 같은데요. 네, 결정타는 레이싱에서 시즈 김현진 시즈선언 결국 김정민 선수 승자죠. 김현진 선수 패자죠.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굵직한 경기하네요. 네. 김정민 선수, 센터 쪽에 골리앗, 그 다음에 그 벌처 마인으로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위주로 플레이 하면서 스타포트를 올려서 결국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제 김현진 선수를 압박한 그런 그 경기를 펼쳐 보였고,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김정민 선수가,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니까, 자신은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힘을 한방 모아서 상대를 쓰러뜨려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민 선수의 뒤쪽으로 슬슬 빠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방어 저지선에 의해서 결국 막히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유닛 차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멀티 차이가 나면서 경기를 패배했네요. 김현진 선수는 너무 힘 위주의 게임 운영만을 고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좀 유연함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정민 선수는 경기 운영 능력 자체는 김현진 선수보다 확실히 좋았습니다만 네. 유리한 상황에서 확실히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은 약간 부족해 보였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김정민 선수 역시 그러나 멀티를 가져가는 방법이나 센터 싸움을 할 때 그 진영을 갖추는 능력 그리고 레이스 활용까지 잘한 경기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제 패자조 8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현진 선수가 방금 7번째 자리를 차지하면서 김현진 선수의 다음 주 상대는 마재훈이 될 것입니다. 이병민이 될 것입니다. 예, 김정민 선수가 네. 예, 경기석을 빠져나와요. 자, 마재훈이 될 것인지 이병민이 될 것인지 잠시 후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